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. 와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각자 먹방. 와. 주의하듯이. 어? 마에스트로. 야, 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거? 화풀이에서 본 거 같은데. 신진자라 신년입니다. 마에스트로네. 오늘은 빨간 음식 대 하얀 음식을 할 거예요. 빨간 음식 대 하얀 음식. 뭐 어떤 거 먹고 싶어요? 저는 매운 거를 싫어해가지고 하얀 거를 먹고 싶어요. 저는 정절이 하얀 걸 먹고 싶다니까 제가 또 하얀 걸 먹고 싶어요. 그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되죠. 그래서 오늘 무슨 게임으로 하죠? 색깔 관련 퀴즈 맞추기. 색깔 관련된 퀴즈. 색? 네. 색깔? 색깔 관련 퀴즈 맞추기. 아, 색깔. 네. 어떤 색 좋아하세요? 노란색. 넌? 저는 옷은 파란색. 아, 넘어갈게요. 오케이. 3탄 2선순. 게임! 저는 제가 또 문제를 이겼으니까 붉은 옷 맛이잖아요. 쓱쓱쓱 붉은 거? 빨간 걸 먹겠습니다. 어? 한 번만 해드릴게요 제가. 그리. 그럼 첫 번째 붉은 아 옷을 갈아입어야지 참. 그러면 오늘 특별히 컨텐츠에 맞게 저희가 하얀색 옷,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저는 파란색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처음 입어보는 내 옷이잖아요 또. 작아. 저는 벌칙 의상이에요 혹시? 네, 벌칙 의상 수준이에요. 애들이 이거 절대 입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. 옛날에 이거 입던 건데. 자, 그럼 이제 빨간 거 대 하얀 거 먹어볼까요? 네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오케이. 저는 붉은색. 요거는 뭐지? 볶음 우동. 볶음 우동. 야, 맛있겠다. 어,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저는 그냥 우동. 우동. 나 좀 매울 것 같아. 너 매운 거 잘 먹어? 매운 거 좋아하잖아. 어우 매워. 어우 매워. 어우 입술 빨개졌어. 잘못 골랐어. 너무 매워. 와. 저는 하얀색 우동. 야 큰일 났는데? 너무 매운데? 어우 매워. 야. 어우. 머리가 쨍할 정도로 매운데? 와, 빨간 거 안 걸리기 다행이다. 제가 매운 걸 좀 잘 먹는 편이거든요.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이 정도인데 정재열 레슨 오늘 또 비왔어요. 어, 근데 맛있게 매운 거 있지? 약간 엽떡 매운 느낌으로. 맞네. 매운데 확실히 맛은 엄청 맛있네요. 고통스럽게 매운 맛이 있고 맛있게 매운 맛이 있거든? 맛있더라고 이거. 저는 약간 하얀 음식답게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해요 그냥. 편안해. 어, 맛있어. 막 넘어가. 우동이 좀 단 음식이구나. 자, 다음 음식 가시죠. 와, 대박이다 이거. 와, 이번엔 저는 떡볶이. 빨간 그냥 떡볶이. 너는? 까르보 떡볶이. 너 까르보 안 좋아하잖아 근데. 어, 아니 뭐 어떤 좋아해. 어쨌든 진짜 다 하얗다. 와. 근데 너무 떡이죠. 원래 떡볶이 떡 쪘어 원래. 맛있겠다. 괜찮아? 진짜 너무 편하네. 아, 계란. 야, 야, 잠깐만. 계란을 먹으면 안 되지. 하얀색이잖아. 계란 하얀색이야? 그럼 내가 먹을게. 아니 하얀색이잖아. 왜 먹어? 이거 하얀색이 아니면 빨간색이야. 하얀색이잖아. 하얀색이야, 빨간색이야.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잘 봐. 아, 하얀색 먹어. 미안해. 미안해. 와, 근데 나 좀 니글니글 걸려. 나는 콧물이 안 멈춰. 니글니글해?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. 한 입만. 너무 느끼해요. 진짜 이거 빨간 게 필요해. 한 입만. 제발 좋은 거. 숟가락. 와, 씨. 좋아하는 거 같은데 매워가지고. 먹어봐. 먹어보면 알아. 야야야야야야. 그러다 못 먹고 또 망친다. 어? 아,
아, 씨. 야. 응? 1열이야. 이 정도면 또 한 입 컸대? 오! 어, 스코링? 구도에 전략이 필요하고. 와! 야,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간다. 맛있어? 느끼함이 싹 사라져? 와, 야. 이거 많이 맵다? 많이 맵다, 먹자마자. 어. 이게 훨씬 매워. 오! 이제 맞아, 밸런스가 맞아. 이 맛에 중독되는데. 아, 이거 휴지 하얀색이었으면 안 돼. 그냥 그걸로 닦아야 돼. 더 쓰면 안 돼. 왜? 빨간색이라서. 아, 왜? 너 하얀색만 써야 돼. 이거 쓰지 마, 이제. 다음 음식 주세요. 다음은 게임으로 와 튀김이랑 와 콜라를 들고 내기. 웃었다 들었어. 와, 야, 와. 이거 이기면 돼. 얼굴에 있는 포스트잇 빨리 떼기.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큰 거 붙여. 진 사람은 작은 거 붙여. 오케이. 앉은 거 가위바위보. 일단 이 게임은 시야를 가려야 되거든. 자, 준비 시작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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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맛있어.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느끼해요 지금. 너무 느글느글해서 더 이상 뭐 못 먹겠어요. 너무 느글할 땐 또 뭐가 되는지 알아? 콜라를 또 싹 먹어줘야 돼. 갑니다. 주모. 사약을 가져오거라. 네, 많이. 아, 많이.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나 진짜 못 먹겠어. 너무 느끼거려. 와, 느끼한 게 싹 날라가 진짜로. 아, 빨간 게 나은 것 같아. 다음 음식 주세요. 마지막. 밥. 저는 김치 볶음밥. 요거는 하얀 새우 볶음밥. 맛있어. 야, 한 입만 했을 때 남은 양념 너무 맛있다. 빨간색. 이건 새우 볶음밥. 새우 볶음밥 근데 좀 하얀 느낌이 아니라 좀 맛있어 보인다. 오, 이거 맛있다. 여태까지 이거 중에 제일 나. 한 입만. 아, 맛없다 이거. 아, 뭐? 나가볼래. 뭐? 갑니다. 입맛. 어, 땡큐. 숟가락. 어? 숟가락이에요? 아! 진짜로. 자, 하나 있는 이거. 너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뭐 입에 맨 첫 입으로 먹잖아. 왜 안 끊었대? 감사합니다. 진짜 먹으려고? 진짜 양심 있냐? 제가 또 많이 한 입만 해봤잖아요. 네. 많이 하면 제 입이 작고 다 떨고. 입이 많은데? 이 정도 더. 내 또 입 커졌어. 자, 갈게. 맛있게 입 커졌네. 와. 맛있겠네. 삼삼 아니? 삼삼구다. 뭐 팔해? 빨리. 아니, 잠깐 좀 먹다가 삼삼구 먹으니까 맛있네. 그러면 또 이대로는 끝내기 아쉬우니까 한 입만 찬스를 한 번 더 걸고 마지막으로 내기 한번 합시다. 오케이. 묵집밥. 없는데 해드리는 거예요. 이기세요. 네? 네? 저도 이제 좀 한번 착한 역할 좀 해보게. 가위바위보. 묵묵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그냥 한 번.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가야 돼. 아, 아, 우리 찌 한 이러면 안 되지. 아이, 그건 싸가지 없는 거. 그... 무게 찌. 찌에 묵. 무게. 경고. 무게 빠. 빠에 찌. 아! 어? 야, 한 번 붙여. 이겨라 좀. 아, 씨. 저는. 요! 어?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어. 오늘 막말로 위너로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질라 했더니. 시작.
뭐 먹었어? 고기 진짜 너무 맛있어. 야 이거 좀 맛있네 근데. 살 맛있거든? 순탕수육. 근데 좀 맵지? 근데 맛있긴 매워 확실히. 처음엔 맛있게 먹거든? 나중에 매워. 나중에 그냥 매워. 결론은? 매워. 섞어 먹는 게 제일 낫다. 같이 먹어야 돼. 하얀 거랑 빨간 건 같이 먹어라. 어쨌든 오늘 여러분 저희가 또 각자 먹방에서 하얀 거 대 빨간 거 먹을 거 했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그리고 남들 다 하는데 우리 해야 돼. 좋아요와 구독! 눌러주세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월월!